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거실에서 인사를 드리네요. 반갑습니다. 어머 부끄러워요. 전신을 공개하는 자리로 돌아왔는데 이유는 바로 의자 리뷰. 이때까지 의자 리뷰 많이 정말 올라갔었잖아요. 진짜 여러 개 했었어요. 여러 개 했었는데 오늘 또 의자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좋아. 오늘 들고 온 의자는 듀오백! 의자에 앉지 마세요. 듀오백에 앉으세요. 듀오백에서 나온 의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는 다 굉장히 비싸고 좋은 이런 의자들만 앉다가 제가 듀오백을 안 써봐가지고 듀오백이라고 하면 옛날에 막 TV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막 양쪽에 막 이렇게 허리 막 받쳐줘가지고 어머! 우리 허리를 막 받쳐줘요! 막 하면서 광고 나오고 했었던 거기 건데 전 관심이 없었어요, 딱히. 그러다가 듀오백 제품을 구매를 한 이유는 얼마 전에 3월달쯤에 해가지고 와디즈에서 듀오백 D3라는 의자를 펀딩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 유저들이 막 이게 막 개쩐다고, 이게 이렇게만 제대로 나온다면 진짜 가성비가 개쩐다고 막 펀딩 막 하는 거 사람들이 막 다 하라고 하길래 괜찮은가 싶어가지고 그때 펀딩을 했었어요. 그때 이 제품 가격이 42만원, 그러니까 정가 기준으로 42만원, 색깔 좀 다른 거는 46만원이었었는데 울트라 얼리버드가 19만 9천원, 42만원짜리가, 그리고 46만원짜리가 20만 9천원, 만원 더 비싼 거죠. 그 뒤에 이제 슈퍼 얼리버드하고 그냥 얼리버드 이렇게 해가 추가 2만원씩 이렇게 됐었는데 저는 울트라 얼리버드에는 안 사고 그냥 얼리버드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얼리버드 중에서는 가장 나중에 사가지고 지금 5월달인데 이제 제품 도착을 한 겁니다. 울트라 얼리버드 한 사람은 4월 초인가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먼저 쓴 사람들이 있으니까 후기를 좀 보고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후기들이 다 개판이더라고요. 제품이 괜찮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초기 불량이라든지 뭐 제품 문제들이 너무 막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온 이 제품은 제대로 된 제품일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조금 까면서 제가 제품을 보고 그런 불량이었던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비율이 너무 똥망인 게 보이네요? 정말. 자. 요거는 발바닥, 머리, 등받이, 뽁뽁이, 그리고 엉덩이, 발가락, 그리고 스프링. 엉덩이 밑에 올라오는 거랑 나사들. 공구는 뭐 따로 없는 것 같네요. 근데 포장이 원래 의자 포장을 이렇게 해서 오나? 제가 원래 샀었던 의자들은 조립하는 제품이라도 약간 섹션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 친구는 그냥 뽁뽁이랑 저 이거랑 대충 돼 있는 뭐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일단 제품에는 뭐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해요. 가장 먼저 교환 반품 사유서. 교환 반품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하래요. 아무튼 조립 설명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육각렌치랑 나사들. 나사 별로 없네. 조립 자체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국룰, 바퀴. 이렇게 조립이 됐고요. 가스 실린더 캡을 떼고 아래로 이렇게 끼웁니다. 그리고 등판을 이거 좀 어렵네. 등판을 좌판 아래쪽 레일에 맞춰서 끼운 뒤 오케이. 나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검은색이랑 은색이랑 있는데 검은색을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군형이 있는데 안쪽 군형에 쑤셔 박아줍니다. 꽉 조이래요. 꽉 안 조이면 흔들릴 수 있다니까. 꽉. 일단 육각 들어가는 부분을 좀 거지같이 만들어놨네요. 여기 보시면 육각 나사를 이거를 돌려가지고 장착을 하는 건데 위에는 이제 공간이 남아가지고 원래 육각 써도 그냥 잘 되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돌리면은 돌리다가 지금 이 부분 끝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닥에 닿아요. 플라스틱에 닿아가지고 요거 하고 다시 빼가지고 요 끝부분에 해가지고 돌려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했더네요. 조금 귀찮게 돼 있다. 띄어서 설계를 해도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육각 이거를 조금 더 짧게 만들던가? 그리고 요거를 여기다가 요렇게 끼웁니다. 벌써 땀이 나네요. 빅스비 에어컨 좀 켜줘. 목받침을 등판 고리 부분에 밀어서 어떻게 하는 거니? 이렇게 하고 나사 두 개. 조립 끝! 옥시크린! 빨래 끝! 옥시크린! 그리고 사용 설명이 이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의자 높이 조절하기.
높이 조절은 당연히 되고요. 의자 우측 좌판 슬라이드 조절 레버를 바깥쪽으로 잡아당기세요. 이거 아닌데? 아, 여기 있네. 여기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이 레버를 이렇게 당기고 앞뒤 가능합니다. 저는 어차피 안쪽으로 쭉 당겨서 쓰는 스타일이라 이게 엉덩이를 놓은 상태로는 안 되네요. 이렇게 등을 해가지고 미는 거는 되긴 한데 이것도 같이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안 움직이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네. 등판 기울임 강도 조절 이런 식으로 뽑은 다음에 이걸 돌려가지고 강도를 조정할 수 있어요. 뒤에 이거 허리 받쳐주는 강도, 이거는 왼쪽을 위치를 고정하는 것도 가능하죠. 근데 이게 뭐 풀었는데 왜 안 와? 왜 확 안 오게 하려고 이게 뭐 고정하는 게 있는 건가? 이게 푼다고 바로 오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고정을 시키고 나서 다시 이걸 이 상태로 이렇게 풀어버리면 갑자기 확 오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든 거겠죠? 살짝 뒤로 한번 살짝 풀어뒀다가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고정을 할 수 있고 고정을 풀고, 근데 이제 이 강도가 지금 약하게 돼 있죠? 근데 이 강도를 이 친구 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앞으로 돌리면 세지네요. 이 정도고 럼버 서포트, 이 의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등판 지지해주는 이 럼버 서포트 이 부분인데 어떻게 움직이냐? 중앙 손잡이를 위아래로 움직여 원하는 위치로. 뭐야,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뭐야 이게 이렇게밖에 못 움직여? 약간 위치가 이게 최대 높이 같거든요? 약간 조금 낮게 지지가 되는 느낌? 조금 더 높이 올라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팔걸이 이거 왜 안에 있어요? 이거 무슨 왜 안에 있어? 하기 힘들게 보통 이렇게 여기 바퀴를 누른 상태로 위아래로 가거든요? 여기 안에 있습니다, 버튼이. 그리고 앞뒤로는 안 눌러도 됩니다. 강도 자체는 썩 나쁘진 않아요. 뭐 움직이는 건 약간 좀 싼틱 느낌 들긴 하는데 좌우로 유격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팔걸이 이걸로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팔걸이가 바깥 안쪽으로 나오는 것도 안 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거는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높이 아래 앞뒤만 됩니다. 그리고 목받침 이 부분이 각도 조절이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고요. 이걸 누른 상태로 하면은 이렇게 여기도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근데 각도가 내가 원하는 데서 딱 멈추는 게 아니고 한 단계 이거 두 단계로밖에 안 되네요. 세부적으로 각도 조절이 다 안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힘으로 약간 좀 너무 뻑뻑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더 머리 조절을 하는 게 이제 손으로 잡고 할 텐데 약간 좀 뻑뻑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 잡은 이거를 낀 상태에서는 하기가 조금 어렵게 돼 있네요. 이 친구는 넘겨가지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이건 거의 거북이 보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렇게를 쓰는 사람이 있을까? 이 정도? 이렇게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조작법은 이렇게 되는 거고 앉아서 평가를 해볼게요. 이제 앉았을 때 좀 느낌, 일단 여기가 너무 딱딱해요. 여기 부드럽게 감싸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이 딱 이렇게 너 오지마! 약간 이렇게 막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별로 그렇게 편안한 느낌은 아니에요. 꽉 잡아준다는 느낌은 있는데 딱딱하게 꽉 잡아줘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를 이제 고정을 했을 때는 진짜 불편한 게 뭐냐면 허리를 고정을 해버리면 안 그래도 여기가 이제 여기 허리 서포트 부분이 딱딱한데 이 허리까지 아예 고정을 시켜버리니까 뭔가 뒤에가 꽉 하고 막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고정을 웬만하면 풀고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 강도를 조금 세게 하셔가지고 잡으면 이제 허리가 세게 안 넘어가니까 허리 쪽에서 조금 꽉 잡아줘도 넘어가는 게 좀 자연스러운 포지션까지 넘어가니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목 받침 부분은 그냥 그럭저럭인 것 같아요. 막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애들보다는 훨씬 낫죠. 일단은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 비교를 해볼게요. 비교를 해봐야 되죠. 등장입니다. 218만 4천원짜리 로지텍 허먼밀러 엠바리, 그리고 159만원짜리 스틸 케이스의 립체어입니다. 메인으로 쓰다 보니까 더러워졌어요. 이게 제가 가장 메인으로 쓰고 있는 의자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보시면 부드러움이 차원이 달라요. 이 목 움직이는 부분이. 아까 이 친구는 제가 뻑뻑해가지고 안 올라간다고 했어요. 이게 빡빡하다는 게 이 소리입니다. 굉장히 빡빡해요. 이 친구는 근데 제가 이제 앉아있다가 조금 이제 목 이게 좀 위치가 좀 별론 것 같다 하면 살짝 조절해가지고 단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목 조절해가지고 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뭐 이건 없죠? 목 앞뒤라든지 세부적인 조절은 없고 높이 조절만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일단 요추 받쳐주는 부분 있잖아요. 이 친구도 요추를 받쳐줍니다. 이거 위를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양측 따로 굉장히 허리를 부드럽게 잡아줘요. 이렇게 밀면 약간 좀 탄성이 있으면서 밀려나가는데 허리에 약간 맞춰주면서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해도 허리 자체가 딱딱하다, 뭔가 막혀있다라는 느낌 없이 부드러운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워서 오래 앉아있어도 이 의자는 편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거 앞뒤 높이 이거 바깥쪽에 버튼 있죠? 굉장히 부드럽죠? 그리고 이거 이 친구는 이제 대각선 조절도 가능하죠. 근데 솔직히 안 써요. 솔직히 전 책상에 기대고 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있는 게 거의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비싼 친구죠. 이 친구도 이제 바깥쪽에 있습니다. 버튼이 높낮이 굉장히 높이까지 올라오죠.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는 안 움직이고 이렇게 조절은 가능해요. 하지만 쓰진 않아요. 얘도 이게 가능한데 이 친구는 근데 이게 좀 불편해요. 이거가 아예 통째로 앞으로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렇게 아예 무릎 받침 부분이 앞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근데 이게 좀 개 같아요. 솔직히 가격대만큼 못하는 느낌. 좀 부드럽게 나와야 되는데 엄청 뻑뻑합니다. 요추 잡아주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퀄 자체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리 부분에 안에서는 이건 거의 착착감이랑 허리 부분 잡아주는 부분에서는 진짜 죽여요. 죽여주는 수준인데 헤드레스트가 없죠. 그래가지고 저는 메인 게이밍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얘가 헤드레스트가 있었으면 얘 버렸어요. 얘 안 썼습니다. 그 정도로 착착감 자체는 상당히 좋은 제품이죠. 높이도 굉장히 낮게까지 내려오고 근데 솔직히 가격 자체가 비싸잖아요. 얘들은 최상급 라인업 제품이에요. 뭐 에어론부터 시작해서 한 100만원, 150 이상 정도 되는 제품들, 그러니까 의자들 중에서 제일 비싼 그 정도 라인업 제품들이라서 얘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애초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쟤들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를 한 겁니다. 일단 착자감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얘가 지금 제가 23만 9천원 주고 샀습니다. 저는 제가 그 가격대 다른 의자들을 별로 앉아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많이 앉아본 건 이제 4, 50 이상 되는 그 밑에 라인업 20만원대 이런 제품들은 제가 앉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딱히 그런 것들하고 비교 못하겠던데 이걸 만일에 근데 40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의자들이랑 조금 비교를 한다고 치면은 이게 원래 가격이 42만원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살짝 조금 딸리는 느낌? 일단 이게 얘만 좀 덜 뻑뻑해도 40만원 정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불량 없이 지금 이 정도 정상 기능으로 계속 작동을 할 수 있다면 전 충분히 40만원 정도면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좀 많이 별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거 높이 좀 더 올라오고 좀 더 부드러워야 돼요. 그리고 이거 빡빡한 거 좀 개선하고 아 이 친구 장점이라고 하면 이거를 뺄 수가 있더라고요. 이 시트를 시트가 이렇게 탈부착이 돼요. 이렇게 빼가지고 안에 이거는 따로 놔두고 이 친구만 해가지고 안에를 바꿀 수도 있겠죠, 폼을.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 지금 더럽잖아요, 이 친구. 이거 오래 써가지고 더러워졌거든요. 얘가 12년인가 AS가 되는데 이거 AS 안 됩니다. 이거 유료 AS예요. 그런데 비용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 교체할 바에야 그냥 의자를 새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런 친구는 받아 더러워지면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교체를 굉장히 지금 처음 저는 이제 제품 받은 건데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게 일단 첫 번째로 제품 받았던 분들이 색상이 다르다고 했어요. 사진 나와 있는 색상이랑 실제 온 제품 색상이랑 뭐 좋은데 애초에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애초에 블랙을 시켰기 때문에 크게 전 색상 부분에서 그런 거 없는데 그리고 이거 이 럼버 서포트가 내려간대요. 쓰고 나중에 냅두면은 알아서 이 친구가 그냥 이렇게 슬슬슬슬 이렇게 해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 있대요. 근데 이거를 AS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AS 기사분이 와서 AS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거 해도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분이 있고 그래도 계속 내려간다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써보고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개선품이 나중에 조금 뒤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튼 그거랑 저는 일단은 말했던 거 이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 팔걸이 안쪽에 도대체 이걸 도대체 왜 안쪽에 만들 생각을 누가 한 거예요? 이거 바깥쪽이 훨씬 나은데 왜 안에다가 만들어놨지? 바깥쪽에 하면 솔직히 쉽거든요. 이렇게 잡고 하는 거라서 내 손가락으로. 근데 이건 엄지로 잡고 엄지로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는 거라서 올렸다 내렸다 하기도 힘들고 이건 좀 수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뭐 문제가 생각보다 크게 없었네요. 유격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하던데 솔직히 그거야 뭐 이 가격대에서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바라는 거는 너무 양심이 없는 거 아닌가. 유격이 뭐 제품 사용하는 데만 문제 없는 부분이면 저는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대가 싸면 럼버 서포트 이거 내려가는 부분 있잖아요. 제 제품도 그런지 하루 이 제품을 써보고 나서 제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꽉. 안녕하세요. 이 의자 사용한 지 이틀 지난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사용했을 때 궁금한 부분은 이거 럼버 소프트가 자동으로 내려간다는 거 그 부분이었는데 일단 제가 사용했을 때는 자동으로 내려간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애초에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빡빡한데 이게 자동으로 내려가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좀 불량인 제품들을 받으신 분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헐렁한 제품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튼 그건 그렇고 나머지 부분들은 앞에 얘기했던 부분들이랑 전부 다 동일하고 이거 좀 장시간 사용했을 때 이 럼버 소프트가 딱딱한 이 부분이 생각보다 더 체감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거는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 좀 장시간 앉아있기에는 좋은 제품들에 비해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 받침 부분은 뭐 그렇게까지 거슬리지는 않는데 이 부분도 여전히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비싼 의자들 말고 20만원대 제품 할인 받아서 정가는 42만원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 가격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여튼 이제 좀 20에서 한 40 정도 사이 제품들을 나중에 구매하게 되면 이 의자랑 비교하면 딱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누르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